욕조신이 생각나서 돌려버렸어. 이 아버지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지식인으로서 나 지식인이야. 저희 어머니도 프라이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PD님 어머님이 진짜 오히려 더 학식을 갖추시고 교양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존심 내세우고 살아왔던 이 아버지가 거의 마지막쯤에는 무너지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보셨죠? 무너지는 그 모습. 오히려 반대로 장첸이 아버지에게 막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네.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묘하게도 장첸 역시 뭐 아버지를 다독이죠. 뭐 다독이고 힘을 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대로 장첸에게 옮아가서 장첸 역시도 그야말로 전철을 밟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비극적인 어떤 수렁으로 똑같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두 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소멸의 의식이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네. 그 노래 가사, 닐령 노래 가사 보면 나오지만 물론 너바나 커트바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서서히 타들어갔고 서서히 타들어갔고 장첸은 한 방에 활을 불타올랐죠. 하지만 결국 소멸되는 것은 저도 김은정 PD 이게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영화가 예전에 볼 때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수원이라는 그 지방의 중소도시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아버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수원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수원의 특산물은 뭡니까? 아 팔달문이요? 지금 모르시는 분 많아요 지금.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 수원. 하시면은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기중기를 통해 지은 거중기 아니에요? 거중기를 통해 지은 화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화홍문도 있고요. 보면 연무대 아시죠? 정조대왕의 어떤 효심이 살아있는 도시. 연무대는 논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있고. 무예를 단련하는 곳을 연무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통칭이에요, 일종의. 이제 거기서 중소도시, 그냥 지방중소도시에서 아버지는 선생님을 하시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 수원이란 동네에서는 꽤 그냥 뭐 흔히 말해서 괜찮다 하는 아파트에 작은 평수지만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그냥 살았어요. 저도 제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이런 중산층이구나. 좀 낡은 중고차지만 이런 차도 한 대 있고 뭐 아버지가 월급 갖고 오시고 아버지 월급 타면은 뭐 회도 먹으러 다니고 탕수육도 먹으러 다니고 내가 바로 그 중산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서울로 사업을 하러 올라오시게 됩니다. 뭐 그닥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말하자면 그 사업 자금으로 다 때려박다 보니까 집이 막 내가 살던 집이 아니야. 서울 왔는데 막 밑에는 막 카센터 있고 뭐 위에는 뭐고 하여튼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건물에 왜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상가 건물 아시죠? 카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뭐야 상가 1층에 상가 건물 주고 해장국집도 하나 있고 카센터도 하나 있고 왜 항상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주상복합은 맞아. 주상복합을 합시다. 좋아. 주상복합을 합시다. 근데 항상 그 펜트하우스 꼭대기는 주인들이 사는 거 아시죠? 우리 주인들이 살고 그 밑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세입자들이 쫙 나란히 사는데 저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혹시 카센터 위에 사신 적 있으세요? 저 무슨 사람 보셨어? 나 저번 카센터 주인일 수도 있다. 저번 카센터 운영한다에 차 뒤에 쇼바 나갔는데 어떡하면 됩니까? 멀어요. 멀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대전에서. 대전 무슨 카센터입니까? 아니 이 영화 보러 오셨어요? 대전에서? 네. 이야 진짜? 저희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쓸쓸해지니까. 쓸쓸한 얘기 그만하고요. 네. 정말 드락 이 소리 있잖아요. 이거 네, 볼트 돌리는 소리. 볼트 넣어서 돌리는 소리. 전자로 돌리잖아. 전자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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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컴퓨터 어떻게 내보낼까요? 지금 많은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내보낼까요? 아 아니 갑자기 이제 막 이게 아 내 상황이 아 나는 이제 중산층이 더 이상 아니구나 우리 집은 그 현실이 이제 막 중학교 2학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제 키가 지금 중2 때 키예요. 그때 이미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 어, 그 전에 있던 학교는 남자 학교라서 머리는 또 빠박입니다. 아 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등치에 중학교 2학년짜리 빠박이가 전학을 왔는데 진짜 저는 어, 이 영화 같은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그 등치나 이런 비주얼을 보고서 어 학교에서 좀 봐 수고 봐 학교에서 좀 논다는 애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일시하도 어 아 진짜 그렇게 와가지고 군만두 먹으러 갈래? 군만두 사주고 야 이 안에 골드보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고령가도 영화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저는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은 게 정말 제가 말하자면 정체성을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맞닥뜨렸던 그것을 확대해 놓은 느낌이에요. 제 어떤 경험들을 제 잔잔한 경험들을 뭐 여기서처럼 뭐 칼부림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잔잔했던 경험들이 확장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아마 저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라도 이 작품이 더 와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특히나 저는 굉장히 좋았던 그